never tell, 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안녕하세요, 별담입니다. 오늘은 이 광주의 역사 문화 거리인 양림동에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이인암 스튜디오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활동 중이신 이인암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이인암 스튜디오 내부는 어떤 곳일지 우리 같이 탐방하러 떠나보실까요? 달달한 바닐라 시럽이 느껴지는 딱 식후에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바닐라 차이티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저희가 미술관 하면 하이트 큐브, 그러니까 되게 하얗고 딱딱한 건물에 전시만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인암 스튜디오에는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기면서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일본이라도 관람객이 작품 앞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는 5분이 아니라 5시간도 충분히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좀 뭔가 눈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14세기 르네상스의 거장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다시 태어나는 빛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또는 비통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죽어있는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그런데 이인암 작가님의 피에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저 천장에 보시면 예수의 모습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처럼 이인암 작가님은 죽어있는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닌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고전의 조각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이 피에타 작품이 이인암 스튜디오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인암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고전의 명작들을 모티프로 해서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만드시는데요. 그 스페인의 거장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나오는 마르가리타 공주의 모습과 또 그 오른쪽에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신윤복의 미인도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작품에는 그 엄청 많은 개미들이 이렇게 서로의 옷을 물어다가 바꿔 입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작품들이 이인암 스튜디오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네 수려한 작품도 멋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 모네가 말년에는 이 수련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상주의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사물의 형상을 이렇게 빠른 스케치로 그려내는 그런 화풍을 인상주의 화풍이라고 말하는데요. 작가님도 이런 빛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주의와 관련된 이런 미디어 아트 작품들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인암 스튜디오에 오시면 그 인스타용 사진을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품 앞에서 여러분도 인생 사진 한 장씩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새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호퍼의 그림을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현대인의 고독과 또 외로움을 잘 표현한 호퍼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20세기에 그려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우 현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 야근으로 많이들 잠을 이루시지 못하시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과 또 위로를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이남 스튜디오는 옥상도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요.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밀로의 비너스상을 이남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조각을 하셔서 옥상에 이렇게 배치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비너스 조각상들이 이 이남 스튜디오 옥상에서 저기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무등산을 향해서 바라보고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커피와 미디어 아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남 스튜디오. 여러분도 금성 캐팔 이남 스튜디오의 매력에 빠져보세요.